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TACS 논문 중 TACS의 성능 예측과 개별 자극 주파수에 따른 뇌파 변주 효과 유무에 관한 논문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논문은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9.18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TACS 연구들을 보았을 때각 논문들마다 TACS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연구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은 논문들 또한 상당하여 연구마다 TACS 효과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에 대해 최근 TACS의 효과가 개인의 두개골 두께와 같은 신경 해부학 및 신경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인 연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개인별 신경해부학적 및 신경생리학적 특성의 차이가 더 크다고 알려진 고령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TACS의 효과를 조사하여 개인의 신경해부학 및 신경생리학적 차이가 TACS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6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자극 조건에 따라 피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는 매일 1회씩 5일 그리고 한달뒤 1회 총 6회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험자 그룹은 6Hz 자극을 과제 수행과 동시에 3분씩 8회 인가받는 롱 세타 그룹, 과제 시작과 종료 시 각각 10초의 램프 업, 다운만을 인가받는 숏 세타 그룹, 1Hz 자극을 과제 수행과 동시에 3분씩 8회 인가받는 컨트롤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자극 위치는 애노드 및 캐소드 전극을 각각 F4와 F3에 부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사용한 멀티태스킹 과제 성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전 연구를 근거로 자극의 페이즈를 안티페이즈로 인가하였습니다. 각 그룹별 전체 자극 인가 시간은 롱 세타 및 컨트롤 그룹은 약 26분, 숏 세타 그룹은 약 5분이었습니다. 자극 세기는 1mA로 모든 피험자에게 일괄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경해부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피험자의 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얼리스틱 볼륨메트릭 어프로치를 이용하여 TACS 인가 시 전달되는 일렉트릭 필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실험 구성이 복잡하여 각 날짜별로 간략한 설명을 진행한 뒤 패러다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날에는 일렉트릭 필드 모델 생성을 위한 MRI 데이터를 측정하며 패러다임 난이도 설정을 위한 개별 스레시홀딩을 설정하였으며, 2에서 4회차 동안은 8개의 EEG 세션 및 8개의 TAC 세션 총 16세션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5에서 6일차 동안은 TACS 세션 없이 8개의 EEG 세션만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멀티태스킹 태스크로서 화면을 자동차를 조이스틱 조작을 통해 중앙에 위치시키는 과제와 화면에 제시되는 도형 중 타겟 도형이 나타나면 버튼을 눌러 응답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 및 도형 식별 난이도는 첫날 확인한 스레시홀드 값을 통해 피험자 개별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제 세션은 TACS와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TACS 세션과 TACS 없이 EEG만을 측정하는 EEG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2에서 4회차의 세션 순서는 EEG 2회, TACS 4회, EEG 2회로 고정되었으며, 해당 순서를 총두번 반복하였습니다. 2에서 4회차 동안에는 총 8회의 세션 진행 후 3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으며, 각 단위 세션은 총72 트라이얼로 구성되었습니다. 뇌파는 총31채널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자극을 인가받는 F3, F4 채널도 EEG 세션의 경우 EEG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된 신호에 대한 전처리 과정으로는 0.5에서 50Hz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한 이후 도형 제시 시점 기준 마이너스 1초부터 1초 구간에 대해 에포카였습니다. 노이즈 제거를 위해 전체 채널 평균값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E 이상인 채널을 제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있는 FOG은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ICA를 수행하였으며 플러스 마이너스 75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트라이얼을 분석해서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거된 채널을 가장 인접한 채널을 기반으로 인터폴레이션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전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ERS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도형 제시 시점 기준 마이너스 500ms부터 마이너스 300ms 구간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일한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프론탈 및 오시피탈 영역을 ROI로 설정하였으며 300ms부터 500ms 구간을 평균하여 인디비주얼 셋탑 프리퀀시 및 주파수 대역별 ERSP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과제 성능은 도형 식별에 대한 정확도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성능을 나타내는 델타 D'은 타겟을 맞춘 비율에서 넌 타겟에 반응한 비율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과제 성능은 이 세션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ERSP 및 과제 성능 결과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일차의 EEG 세션 중 우측 아래 그림에 있는 빨간 박스와 같이 초기에 진행된 두 개의 세션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여 베이스라인 대비 나타나는 차이를 통해 THS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과제 성능에 대한 전체 평균 및 개별 피험자의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를 나타내며 어떠한 날에도 세 그룹 사이의 유의미한 과제 성능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2에서 4일차 동안 변화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렉트릭 필드와 과제 성능 사이에 대해 리니어 리그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A의 이 노란색 부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복세를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 롱 세타 그룹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가 주로 프론탈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B는 전체 복셀의 R값의 분포이며 점선 오른쪽 부분이 유의미한 R값을 나타냅니다. 그림 C는 멀티플 컴페어에 대한 커렉션을 수행한 이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복셀 수에 대한 분포로 나타내며 그림 B와 C를 모았을 때 쇼트, 세타와 컨트롤 그룹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복셀이 존재하나 롱 세타 그룹 대비 현저하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롱 세타 그룹의 전두엽 이용에서 주로 확인된 일렉트릭 필드와 과제 성능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왼쪽 그림부터 순서대로 4일차, 5일차, 6일차의 과제 성능과 전두엽 영역의 일렉트릭 필드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세 일자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과제 성능과 6Hz 자극 주파수인 6Hz와 인디비주얼 셋업 프리퀀시의 차이 사이의 상관관계와 인디비주얼 셋업 프리퀀시와 과제 성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그림 A의 롱 세타 그룹에서 과제 성능과 인디비주얼 셋업 프리퀀시 사이에 뒤집혀져 있는 U자 모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림 B를 통해 롱 세타 그룹에서 과제 성능과 자극 주파수인 6Hz와 인디비주얼 셋업 프리퀀시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의 결과를 보았을 때, 롱 세타 그룹에서 개인의 신경 해부학적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일렉트릭 필드와 과제 성능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극 주파수와 신경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인디비주얼 셋탑 프리퀀시의 차이와 과제 성능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6Hz와 인디비주얼 셋탑
프리퀀시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과제 성능을 예측하여 아래의 표로 나타내었으며, 롱 세타 그룹에서 과제 성능 변화를 각 일자별로 54%, 약 54%, 그리고 54%, 그리고 64%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았을 때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던 TACS의 효과 여부에 개인의 신경 해부학 및 신경 생리학적 차이가 충분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두 가지 요인을 통해 TACS의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장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우선 TACS의 효과 유무에 대한 이유로 뉴로 아나토미컬, 그러니까 신경 해부학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TACS 연구를 수행하면서 TACS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경우 논문 작업을 진행할 때이 논문이 상당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쉬웠던 점은 크게 없었으나 본 논문에서 60세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기에 결과를 좀더 일반화시킬 수 있게 젊은 피험자를 한두 명이라도 함께 실험해서 분석을 별도로 수행했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Psychology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47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최근 알파 TACS의 자극 주파수와 뇌파의 주파수적 일치 정도에 비례하게 TACS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TACS 관련 연구에서 자극 주파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정된 주파수 혹은 각 피험자별로 설정한 자극 주파수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인가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뇌파와 일치하는 주파수의 자극을 인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제 수행 중에 뇌파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매 트라이얼마다 새로운 자극 주파수를 설정하여 TACS의 뇌파 변주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6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TACS에 따른 파라이탈 알파 파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LED의 밝기 변화를 감지하는 과제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을 시작하기 전 피험자마다 밝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루미넌스 스레시홀드를 설정하였습니다. 뇌파는 25채널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자극 전 10분, 그리고 자극과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듀링 구간 40분, 그리고 자극 인가 후 10분, 총 60분 동안 측정되었습니다. 과제는 총150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트라이얼당 두 번의 밝기 변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때 LED의 밝기 변화는 인가되는, TACS의 자극이, 특정 위상 1회 변화하였으며, 피험자는 밝기 변화를 인지할 경우 키보드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실험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단일 트라이얼은 오른쪽 그림에 이제 블록 3와 같고, 블록 3와 같이 요 8초의 자극인가, 그리고 다시 8초의 뇌파 측정, 다시 8초의 자극인가, 다시 8초의 뇌파 측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은색의 TACS 인가 부분에서는 자극과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흰색의 뇌파 측정 부분에서는 자극 없이 과제만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자극 전 시점에서 측정된 뇌파를 기반으로 설정한 자극 주파수를 계속 인가받는 Fixed IF 그룹, 8초 동안 측정된 뇌파를 기반으로 매 트라이얼마다 새로운 자극 주파수를 인가받는 Closed Loop IF 그룹, 그리고 가짜 자극을 인가받는 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극의 위치는 8토 오시피탈 영역을 자극하기 위해 양극과 음극 전극을 각각 CZ와 OZ에 부착하였으며, TACS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 시간을 8초로 확인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단위 트라이얼마다 8초씩 인가하였습니다.
이때 자극세계는 1밀리암페어로 모든 피험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자극 주파수의 경우 FIA 그룹과 셈 그룹의 경우 자극 전 측정된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CIF 그룹의 경우 첫 번째 트라이얼의 경우 자극 전에 측정한 뇌파를 그리고 두 번째 트라이얼부터는 직전 트라이얼에서 측정된 뇌파를 기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자극 주파수는 모든 그룹 동일하게 PZ 채널만을 이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자극 조건에 따른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7초 길이로 에폭된 데이터와 TACS 전후에 측정된 데이터의 1에서 100Hz 대역에 대한 밴드팩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플러스 마이너스 15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을 가지는 트라이얼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동작음 제거를 위해 ICA를 수행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를 1초 길이로 세그멘테이션 하였습니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PZ 채널에 대해서만 수행되었습니다. 과제 수행 성능이 TLCS의 페이지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행동적 변화를 정연파로 가정하는 사인핏을 수행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아래의 결과에 ABC는 개별 피험자 및 전체 피험자의 평균 행동 변화를 나타내며 빨간색이 자극이 없는 구간, 파란색이 자극이 인가되는 구간의 과제 성능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중별 모양이 인가되는 TLCS 위상에서의 전체 평균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림 D는 진폭의 변화를 나타내며, 그림 E는 과제 성능이 사인 함수로 잘 설명되었는지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R스퀘어 값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본문에서 이제 TACS의 특정 위상과 밝기 변화 시점을 일치시키는 근거, 그리고 과제 성능을 정연파로 변환시키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당 결과를 왜 확인하였으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드리기에 좀 제한이 있어서, 요 결과를 보고 제가 확실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어떠한 자극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행동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그룹 간에도 동일하게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뿐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IF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가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피험자의 각 트라이얼마다 나타나는 평균 IF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룹별 IF의 분포이며, 그룹별 IF 분포에 대한 분산을 기반으로 IF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요 그룹 간 비교를 수행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실제 자극 인가 시 사용된 자극 주파수와 모든 자극 인가가 종료된 이후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한 IF의 분포로 나타낸 결과이며, 그림 A는 Fixed IF, 그러니까 FIF 그룹, B는 Closed Loop IF 그룹, 즉 CIF 그룹의 결과로 나타냅니다. 두 자극 그룹 모두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자극 후 IF의 분포와 파란색으로 표시된 실제 자극에 사용된 주파수의 분포가 분포의 쉐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자극을 인가함에 있어서 자극 주파수와 실제 IF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극 조건에 따른 뇌파 변조 효과를 확인하고자 그룹별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자극 후 FIF 그룹이 자극 후 FIF 그룹이 요 푸른색의 쉼 그룹 대비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파 TACS의 효과가 자극 주파수와 실제 IF의 일치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간에 자극 인가 도중에 IF 분산과 자극 후 알파 파워 사이의 상관관계를 오른쪽 그림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FIF 그룹에서만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IF 그룹에서 자극 주파수 결정을 위해 간단한 데이터 분석 기법만을 사용하였으며, 상기 결과에서 인가된 자극 주파수와 실제 IF가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CIF 그룹과 FIF 그룹의 결과 차이가 자극 주파수와 실제 IF 주파수의 일치 정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IF 그룹과 CIF 그룹의 자극 주파수와 IF의 차이에 대한 편차를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세 그룹의 TACS 이후의 알파 파워와 자극 주파수와 IF 차이의 편차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CIF 그룹과 FIF 그룹 사이의 자극 주파수와 IF 일치 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상관관계 또한 어떠한 그룹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의 결과들이 각 그룹의 자극 주파수와 IF 사이의 일치 정도가 상이하여 도출된 결과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실제 IF와 자극의 주파수가 일치할수록 TACS의 효과가 크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매 트라이얼마다 IF를 재설정하여 자극을 인가하였으나 상기 결과들을 보았을 때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정된 IF를 사용하는 방법이 주기적으로 자극 주파수를 변경하여 인가하는 것 대비 뇌파 변조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LED의 밝기 변화를 자극 주파수의 위상과 연관지어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패러다임에 대한 근거와 결과에 대한 디스커션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극 위상과 과대 성능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면 결과와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THS로 인한 성능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극 주파수 결정을 위해 pre-THS 시점에서 베이스라인의 뇌파를 측정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정확히 어떠한 조건에서 뇌파 측정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선행 연구들마다 자극 주파수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베이스라인이 eyes open 및 eyes closed 상태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정확히 어떤 조건의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사용하였는지 언급되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